이것도 특이한 상황이거든요. 잡니다. 아니 오늘 이거 실험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. 긴가민가 해가지고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원래 이 메이 궁극기 있잖아요. 라이어트 네. 방벽 같았으면은 라이어트 방벽에 막혀가지고 그 안에 떨어집니다. 그죠? 네 당연하죠. 100% 원래 그래요.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심지어 위에서 네. 방벽에도 막혔어요. 그런데 이게 패치가 됐어요 여러분들. 패치가 됐습니다. 자 그 이것만이 패치가 된 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 몇 가지가 더 패치됐어요. 오늘 한번 영상으로 네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자 여러분 첫 번째 실험 자 바로 이거의 뭐 매우 황당한 실험이었는데 이게 라이어트 이 방벽에 원래 막혔어요 그죠? 다시 말하지만은 네 막혔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뚫립니다 여러분들. 자 보여줄게요. 갑니다. 뿡쩍 마시죠.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통과하네요 여러분들. 자 여러분 두 번째 실험 자 바로 이 위인선의 방벽이죠. 위인선의 방벽에도 원래 막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? 자 원래 막혔는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라이다트와 같이 뚫립니다. 자 보여드릴게요. 가시죠. 척 척 자 여러분들 메이 궁극기가 다 뚫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썸하거든요. 자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실험인데요. 자 이거 과거에 겐지 이 튕기기 어디까지나 되나 이거 실험을 했었을 때 솔저의 생체장이 원래 튕겨졌었죠 그죠? 그렇습니다. 아니야 겐지가 자유라는 방법에서 그렇죠. 그런데 여러분들 배치가 됐습니다. 자 보여주시죠. 자 여러분들 안 돼요. 더 이상 겐지 튕기기로 이 솔저의 생체장을 튕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. 자 이 패치가 됐거든요.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라이어트 방벽에다 생체장을 실어 아 뭐야 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. 이것도 특이한 상황이거든요. 자 갑니다. 하나의 먼지입니다. 여러분들 없어져요 이렇게. 자 보면은 자 한번 효진님 네 효진님 보시죠. 자 이렇게 먼지가 됩니다 여러분들. 먼지가 여러분들 먼지가 돼요 이렇게. 먼지가 돼요.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실험 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실험이었죠 그죠? 아 이제 알고 있던 사실을 정정하게 되는 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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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의 궁극기가 정말 대폭 사냥됐어요 여러분들. 이거는 진짜 레전드거든요. 자 어쨌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게임과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.